아, 이게 뭐야? 이게 있잖아, 청국장 분말하고 이거 잉어즙이야. 응? 네? 아휴, 신여사. 야, 영아씨, 정말 시어머님 잘 만났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요, 누님. 와, 넌 좋겠다. 아, 아가씨, 왜 그래요? 생각 좀 해봤어? 아직이요. 아가씨, 왜 그래요? 아니, 나는 세훈이가 분가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사실은 나 동훈이랑 결혼하려는데 우리 집 형편 별론 거 너 알잖아요. 그런데요? 동훈이 엄마가 날더러 시골을 내려와서 살래잖아요. 그럼 주말 부부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니까 한 시간 반이면 출퇴근할 수 있다고. 그게 뭐지? 쉬워요, 근데? 아, 그러니까 아가씨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 어머니가 그러래요? 언니 나간다면요. 살면서 준비도 생각되고 좋잖아요. 솔직히 언니도 우리 집보다는 언니 집이 편하잖아요. 그건 그런데 나도 우리 집에 물어봐야죠. 나 좀 도와줘요. 나 앞으로 신우의 노릇 안 할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아, 다 나갔는데 조금만 참지. 괜찮으세요? 요즘도 멀미한 사람이 다 있어. 무슨 문제를 졌다우로 해. 아주 그냥 사람 잡겠네, 정말. 어서 타세요. 자, 바람 좀 쐬고 가시죠. 여태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아,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가서 잡아 족철. 만나봐야죠. 타세요. 그래, 교양 있는 척 하고 싶은 모양이지.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다고? 진짜 이혼하려고 그러나 봐. 그런 것 같아.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아휴, 나도 모르겠다. 네, 갔던 일은 잘 된 거야? 어. 당신이 정말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어. 자폐 증상이 있거나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쿠키를 만드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아유, 당신이 나보다 낫네. 좋은 일도 하고. 나는 별것도 아니지 뭐. 더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 나중에 우리 애기 태어나면 마음 하나 참 곱겠다. 어? 당신 태교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좋아. 그런가? 이번 제도 개편에 선배님 기획안이 골자로 반영된다면서요? 그게 나 혼자 한 건가? 부서 사람들하고 같이 한 건데 뭐. 에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체 선배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평판도 좋으시지 집안도 문제 없지. 이대로만 가면 차관 바라보셔도 되겠어요. 오바한다. 헛소리 하지 마. 아, 형수님 잘 계시죠? 언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 한번 하죠? 그래. 아니, 처형이 왔다 갔다고요? 말도 마. 응? 소유자를 쥐처럼 잡는데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야, 호랑이. 아이고. 아이고, 양반은 못되네. 아, 형님! 지금 사무실에 어떤 일이, 예? 아, 그 정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허가가 떨어졌답니다. 아, 정말이야? 야, 아, 그럼요. 지금 방금 연락 받았다는데요, 뭐. 자, 아, 이제 됐다. 아니, 정말이야. 저기 사모님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저 사장님한테 얘기 안 해도 괜찮은가? 어? 내 정신 좀 봐. 아, 흘렀지. 네, 형님, 접니다. 저 지금 사무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요. 어? 정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야,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올라갈 참이었는데. 알았다, 알았어. 제이사, 어서 갑시다. 어서 가. 아, 왜 그래요? 지금 저승사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출발했대. 응? 어? 마라님들이 우리를 지금 찾으러 떠났대요. 아이고, 뭐 설마 우리를 어쩌겠어? 그럼 나 먼저 갈 테니까 제이사는 마음대로 오시오. 응? 아이고, 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아, 같이 가요! 어? 응? 야! 어? 어? 저 어딜 간 거야? 어머, 그 사이에 내뺐나 봐. 아우, 다들 한 판씩이야, 한 판씩. 어딜 간 거야?